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는데요. 네, 카메라 보시고 랜선 응원 함께 해주신 오늘 응원 많이 해주신 우리 팬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한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랜선으로 경기 응원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그렇습니다. 네. 자, 우리 팬 여러분들이 지금 실시간으로 궁금한 점 올려주고 계시거든요. 수비와 타격감이 좋은 비결이 무엇인지 네, 알려달라고 하십니다. 비결이 뭔가요? 좋은 비결보다는 제가 민우 형이 항상 주전이기 때문에 제가 쉽게 안 나갈 때그샵 전이나 그럴 때 연습을 좀 많이 하는 게 그래도 오늘 운 좋게 좀 따라왔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아, 네, 그렇습니다. 오늘 3타수 4안타 1타점 2득점 그리고 1본 넷 이렇게 좋은 또 기록을 네, 기록하셨는데요. 네. 왜 이리 잘생기셨어요? 뭐 이런 질문도 올라오고 있고 이 중에서 최채용 전담 포수인데 우리 최채용 선수가 자리두고 있는데 배터리라 다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뭐 누가 먼저 하자 뭐 이런 내용이 아니, 있었나요? 저는 그건 없었고, 감독님이 그렇게 시즌 시작하기 전에 그렇게 정해서 한 거. 미리 정해져 있던 네, 상황이었고. 저랑 채용이는 몰랐어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속해서 또 이제 함께 배터리로 활동을 하니까 더 호흡이 더잘 맞아져 가고 있었다. 아, 네, 그렇습니다. 네. 너무 아파요. 걱정하지. 저도 지금 아까 이 질문을 해야 되나라고 하셨는데 아까 전에 공을 굉장히 세게 맞으셨어요. 네, 별 보였어요, 별. 별이 보일 정도로 아팠다. 그만큼 포수라는 자리가 굉장히 힘든 것 같더라고요. 네, 앞으로도 계속해서 네, 많이 힘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그리고 이제 여름이 오고 있어서 그러는데 보양식 혹시 챙겨 드시는 게 있는지 궁금해하십니다. 보양식은 와이프가 저에게 해주는 밥. 밥. 네, 밥 힘으로 하고 있어요, 밥 힘으로. 보양식 따로 먹은 거 없어요. 어제는 뭐 드셨나요? 예? 어제는. 어제는 소고기 먹었어요. 보양식 먹네요. 네. 그렇고요. 혹시나 최채용 선수가 네, 네. 승리를 하면 밥을 좀잘 챙겨주는지 이걸 또 물어보시는 분이 계시네요. 게임 끝나면 남남 되죠? 일로 만난 사이. 일로 만난 사이라고 합니다. 자, 그리고 또 우리 어떻게 보면은 그 수훈 선수로 이제 거의 처음으로 올라오셨잖아요. 네, 그래서 원래 처음으로 올라오면 하는 게 있습니다. 다 하는 건 아닌데, 한번 봐주세요. 뭐 어떤 거 해야 돼요? 네? 별로 어려운 건 아니고 결혼 안 하신 분이 올라오시면 부모님께 영상 편지를 하고 결혼하신 분이 오시면 가족들에게 영상 편지를 하거든요. 지금부터 우리 가족들에게 네, 간단하게 영상 편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와이프가 지금 혼자 6개월 된 아기가 있어요. 애기가 있는데 혼자 힘든 내색 안 하고 저 옆에만 계속 도와주고 힘내서 하고 와라. 항상 고맙습니다, 와이프가. 정말 우리 가족에게 진심으로 네, 전달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. 앞으로도 또 이제 가족들과 아빠로서 또 더욱더 멋진 플레이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 함께 해줘 우리 김웅민 선수 앞으로도 멋진 활약을 해주실 여러분들의 많은 박수와 함성을 부탁드리겠습니다. 오늘의 수훈 선수 김웅민 선수와 함께했습니다. 감사합니다.